전주시 청소 대행업체 토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갑질 이외에 인건비 횡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11년 동안 근무하면서 등의 이름은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입니다. 이른바 유령 직원을 언급한 건데 전주시 특별감사 결과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토우 측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보조금 2억여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유령 직원 명단에는 설립자는 물론 회사 대표의 친인척과 자녀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시는 배임과 횡령이 최근까지 있었는지 확인하는 한편 지난 17일 경찰에 해당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투트랩으로 나가는 겁니다.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다 조사를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특별감사를 하는 거죠. 또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한편 특별감사를 청소 대행업체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주뉴스 유철미입니다.